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딱 발표하죠. 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예.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저는 너무 명문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도라고 하는 이거를 뭐 영토의 문제 뭐 이런 걸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잘 보여준 구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의 역사성이 결국은 이게 조선, 대한민국 것이었는데 너일 전쟁 과정에서 가져갔지. 일본이 강제로 예.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이다, 우리 거라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제국주의 역사하고 이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뭐 영토적 중요성이 엄청 크고 뭐 이런 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보다 네. 근본적인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한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안보에서 존재론적 안보란 말도 써요. 사실은 뭐 이 독도가 우리나라 안보에 엄청 중요한 곳이다. 네.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독도를 건드리는 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렇죠.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가져간 침략전쟁을 통해 제국주의 시대 통해서 뺏어간 영토를 내놔라 이거지. 우리가 되찾았는데 이걸 다시 일본더러 일본 거다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 과거에 우리 40년 35년의 이 시기가 네. 통째로 다 그렇지.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뛰어난 명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싸움은 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도 좀 울리고 일본 국민들도 이런 글을 예를 들면 본 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 야 이런 거구나. 우리 소프트 파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가서 말이에요. 소맥 말고 이런 식으로 외교 알겠습니다. 예.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